참이지. 우리 친구분들 그동안 편히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할머니가 맨날 낡은 것만 보여드렸잖아. 근데 할머니 온고지신인 건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논나가 최신템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요. 자, 그럼 소개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분들 저 할머니 맨날 아무것도 안 사나 하시죠? 할머니도 가끔 사요. 가장 최근에 장만한 옷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분들이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 마치 백설공주가 입을 것 같은 옷을 하나 샀거든요. 어디서 샀냐? 최근에 이태리 잠깐 갔다 온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 결혼식을 하는 도시가 이태리 서해안의 사르짜나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인데 이 도시는 손뜨개로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만 한 니트를 파는 가게에서 들어가서 산 코트가 바로 이거예요. 가끔 아직도 너무 색다른 옷을 보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논나가 첫눈이 올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자부터 신발까지 흰색으로 입고 늙은 백설공주 하고 싶어서 산 코트예요. 어떠세요? 겨울에 입으면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논나가 우리 아미치들한테 설명드릴 거는 할머니가 요새 즐겨 먹는 간식거리예요. 가끔 입이 심심할 때 배는 너무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씹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연근이 참 몸에 좋대죠. 그런데 연근이 흙냄새가 난다고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흙냄새도 안 나고 아주 먹기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모양도 이쁘죠. 사실 맛은 아무 맛도 없어요. 뭔가 씹고는 싶은데 배부른 건 부담스러울 때 논나가 강추하는 간식거리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두부로 만든 과자인데 나이 들수록 단백질 많이 먹으래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검정깨까지 있어가지고 이건 아주 고소해요. 그래서 즐겨 먹는 거거든요. 지난번 할머니 점심 메뉴 영상에 콩 싫어하는 희디님께 콩밥 감태 싸드렸다고 아유 할머니 짓궂다고 댓글 달아주신 독자분들도 계셨는데 할머니 가끔 짓궂어요. 근데 좋은 거 주는 거잖아. 나쁜 건 아니잖아. 그 콩 싫어하던 피디님이 연근도 싫어하신대. 흙냄새 때문에 콩 싫어하는 우리 친구분 오셔요. 접수 보시고 맛 평가해 주세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이건 흙냄새 안 나네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아유, 자기 요새 다이어트 신경 쓰잖아. 네.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배부른 거 싫을 땐 이거 주세요. 먹으면서요. 다음 우리 친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요 아보카도 싹 튀운 거예요. 논나가 이태리 친구 집에 갔더니 이렇게 아보카도를 먹고 씨를 병에다 담아서 싹을 튀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논나도 기회가 생겨서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이렇게 새로 싹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경이롭지 않으세요? 태어난 아기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아침 저녁으로 얘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막내 보는 것 같아. 아니야, 늦둥이 보는 것 같아. 얘는 뿌리만 나고 아직 여기 싹이 나오려는데 아직 안 나왔고 얘는 강간무소식이에요. 너는 나하고 연이 아니구나. 싹이 나오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화분에 옮겨주려는데 얘가 진짜 열매를 맺을까요? 이 다음 우리 아미치들께 논나가 보여드릴 아이템은 아주 재밌는 거예요. 정말 첨단적이고 지난번에 논나가 루틴 영상에서 영어 공부에 푹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영상을 보시고 논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스픽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써보게 됐는데 어머, 이게 요즘 제 삶에 아주 재미를 더해준 아이템이 됐어요. 스픽에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논나가 제일 신기했던 기능이 AI와 대화하는 기능이었어요. 제가 어떤 대화를 영어로 하고 싶은지 설정하면 그 주제에 맞게 AI랑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까요? 주제를 한번 정해볼게요. 논나의 요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잖아요. 스픽으로 들어가서 프리 토크로 들어가고 Create Your Own으로 들어가서 My Role의 학생. 자, 제가 이제 학생.
선생입니다. AIRO는 선생님. 스타트 채팅. Hello, I am happy you are here. What do you want to improve in English? I want to improve my speaking skills. That's good. Speaking skills are important. Do you practice with anyone now? I practice speaking with my friend sometimes. That's great. Talking with friends helps. Do you feel good speaking English? Yes, why not? 어머, 직접 영어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대답한 것 중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That's a good attitude. What do you talk about with your friends? I talk about my daily life and my hobby and my opinion of my life, everything. Those are great topics. What hobbies do you like to talk about? I have many hobbies. For example, I like care my plants and I like work and I like read the book. 바쁘네. 영어 문장 만들라. 이거 읽으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계속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Start lesson. My opinions on everything. My opinions on everything. My opinions on the environment. My opinions on the environment. 에이, 할머니 발음이 너무 늙은이 발음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면 머리에도 오래 남겠죠. 저도 오늘 배운 이 부분을 더 열심히 복습해서 멋지게 대화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근데 아유, 어려운데요. 할머니 발음도 그렇고. 우리 친구분들 중에도 2024년 계획이 우리 할머니처럼 영어 공부했던 분들 많으시죠?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올해가 아직 두 달이나 남았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떻겠어요? 우리 아미스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논나가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요거예요. 양배추 써는 거. 왜 돈가스 집에 가면 양배추들 잘게 채 썰어서 같이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거 썰 때마다 막 발이 아팠는데 우리 아들 만나러 갔을 때 주방용품 파는 데 가서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시연을 해주는데 너무 양배추를 얇게 쓰는 거예요. 시연하시는 분이. 그래서 할머니도 연습해보고 하나 사온 게 양배추 썰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돈가스집에 곁들여 나오는 양배추 얇게 채 쓴 거하고 똑같죠? 이걸로 당근도 썰 수 있어요. 요새 우리 친구분들 라페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보여드릴게. 당근 주세요. 할머니 야채 좋아하는 건 우리 아버지들 다 아시죠? 근데 약간 다양하게 즐기고 싶으니까 요새는 이렇게 썰어놓고 심심하면 간식처럼 양배추도 당근도 먹고 있거든요. 맨 당근을 그냥 드셔도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할머니만 맛있나? 그리고 우리 아미치들 논나가 요즘 새로 시작한 거 필라테스라는 거 다 아시죠? 필라테스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논나가 여러 군데 통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선물해 주신 게 바로 이 마사지볼이에요. 마치 탕구공처럼 생겼죠? 이거를 논나의 아픈 부위에다 대고 몸을 좌우로 움직여주면 뭉친 근육이나 인대가 풀어져서 통증이 완화된다고 선물해 주신 건데 어머 정말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효과가. 우리 친구분들 보세요. 논나의 아픈 부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좌우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거래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미스들 중에서도 어디 아픈 부위 있으시면 스포츠용품 파는 데 가서 한번 구입하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강추해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 이 유리병은 논나가 밀라노 갔을 때 묵었던 친구 집에 먼지를 하얗게 쓰고 한 옆에 놓여있더라고요. 어머 너 이거 이쁜데 왜 안 쓰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가져갈래?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를 비행기에 달라. 오케이 가져갈게. 이거 싸느라고 좀 고생은 했죠. 왜냐면 깨지지 않게 하려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주책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뭐 레몬청
유자청 그렇게 해서 잡수시잖아요. 청 같은 거에서 담아놓는 병인 것 같아. 할머니는 이거 깨끗이 닦아가지고 여기다 수경제배 하려고. 우리 아미씨들 어떠셨어요? 오늘은 논나가 최신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걸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다음엔 또 그럼 어떤 걸로 찾아뵐지 생각 많이 해서 준비해 가지고 올게요. 자, 아미씨.